사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질병의 종류가 있죠. 이런 질병이 있으면 뭐야? 영업에 종사를 하지 못하는데, 그런데 일단 1군 감염병만 있어요. 감염성이 제일 높고 그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실제 감염병 예방법에,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전염병 예방법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게 전염병이 감염병으로 이제 명칭이 바뀌면서 감염병 예방관리법으로 바뀌었는데, 거기 보면 네 가지 군이 있어요. 1군, 2군, 3군, 4군, 네 가지가 있거든요. 여러분은 거기까지는 안 찾아도 되는데, 어쨌든 시험은 일단 1군 감염병이야. 근데 조금 더 들어간다면 1군 감염병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거죠. 그게 그러니까 콜레라, 장티푸스, 그다음에 파라티푸스, 세균성 이질,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 A형 감염입니다. 요거는 1군 감염병이기 때문에 이 병에 걸렸으면 영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1군만 같이 2군, 3군, 4군은 거기에 해당되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가 보니까, 눈으로 보니까, 이거 2군은 이거보다 더 많은데, 당장 홍역. B형 간염은 2군 감염병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A형 간염과 B형 간염이죠. 그리고 말라리아, 탄저, 공수거, 인플루엔자. C형 간염은 3군 감염병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한게 이제 우리가 사스. 재작년에, 몇년 전에 우리가 상당히 사회적으로 크게 번졌던 병이죠. 사스. 그 다음에 신종플루. 그죠. 신종플루. 요거는 제4군 감염병이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죠. 물론 우리가 신종플루 걸렸는데 이거 돌아다니겠습니까? 안 댕기는데, 다만 이제 법적으로 따진다면 뭐가 되겠습니까? 법에서 식품위생법상에 규정이 되어 있는, 시행규칙이 규정되어 있는 감염병은 뭐만 되기 때문에? 1군 감염병만 되기 때문에 2군, 3군, 4군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죠.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구분해 보시고, 제가 위로 그 전염 감염병 예방관리법 이거 법 조문 다 찾아가지고 병명을 한번 적어 봤습니다. 적어 본 거니까. 그리고 또 감염도 보죠. A, B, C 감염인데 A형만 뭐야? 1군이고요. B나 C는 뭐야? 1군이 또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거 한번, 그러니까 혹시 함정으로 낸다면 실제 병명을 물어볼 거가 싶어서 한번 추가해서 집어넣은 거죠. 그래서 다음 이제 우리 일단 큰 틀은 뭐야? 1군 감염병을 제일 키워드로 진하게 밑줄 쳐두시고, 그래서 나머지 2군, 3군, 4군 감염병은 일단 대상에는 들어있지 않다는 거죠. 다음 이제 두 번째.